보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을 가주시는지 저보다 더 떠는 사람 한 명 보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구가라도 딱 그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찾으라 눈을 두드리라. 맞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기도하라는 말을 이렇게 세 번씩 반복하고 있을까? 강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 찾으라. 눈을 두드리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하시려는 메시지,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찾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세 가지를 하면서 꼭 필요한 게 있어. 여러분 그것을 찾으며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구하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까요? 바로 열린 입입니다. 입이 열리지 않고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이 열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있는 것을 아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열린 입이 있어야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 중심을 하시고 우리 마음속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으로 기도해도 된다면 얼마든지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지만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다 하신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실 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마음으로 한 사람이에요. 한번 고백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실 때는 그런 사람은 결혼 안 해요. 그래도 멋진 아주 화려한 프로포즈만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별별로 고백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누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모님이 그런 우리 아는 박스테이블의 팁을 만드는 공장에서 너무 많이 보시는데 저는 그때 1밖에 몰라서 열심히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경남 사천 사람이에요. 경상북 사람. 그럼 경상북 사람 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지금 다 사람 진짜 세 마디 하는 사람. 아는 자자, 그치? 마침 부인이 경상도 사람인데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 마침 경상도 사람인데 더 뭘 바라겠나? 그래서 아는 그런 대답을 해주고 답답한 답처럼 주고 자자, 그걸 보고 자 무슨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결혼식 출연했는데 그날도 아무 없이 그냥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항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들어온 시간을 잘 부르니까 정성을 다해서 또 답을 잘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약간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답을 잘해놓고 기다리는데 오늘 딱 이거 들어오는 순간 뭐라고 이렇게 했어? 뭐라고 하죠? 아니 아니 네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들어서 시험을 딱 하고 나와드려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맞고 네 잘해놨습니다. 아 그랬더니 앞으로 멋있다고 스타로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와우 앞으로 앞차를 갔다 어디에 거기요 어디에라 거기요 장난하라 앞으로 거기 차를 갔다고요. 나도 마음으로 많이 정성을 잘 차려놨으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이 시간입니다. 그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평생 요즘 사랑하는 말은 아니냐고 하면 네 하는 말이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그 입으로 말이 안 와. 그리고 살던 남편이 너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 마음으로 밥상을 차린 거예요. 평생을 다해서 드시라고. 당신이 어느 분이냐고 내가 당신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당신 먹을 수 있는 당신도 먹어보라고 여러분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마음으로 함께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고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몰라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고백이 없는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시킨 것을 금식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떠나신다. 인도하려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죽으리라. 뭐 하면 된대요? 뭐 하면 된대요? 미신 동생 오는 동생이 아니니 밤에 접드는 것도 예수님께 말하면서 밤에 쳐서 내시라고 우리는 볼 사람이 없어서 소리를 지었습니다. 시끄럽다 난리가 났죠. 대답은 그만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묻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쳐서 고쳐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묻는 명절은 안 된 밖에 없었나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농부에 살고 밤에 한 살에 안티를 쓰면 그때 숨어 살았잖아요. 다 뛰쳐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밤에서 사서 계시죠. 우리도 고쳐주셔서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 설명이 없어요. 이상하잖아. 예수님 소리 지르면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십니다. 왜 이런 분일까? 우리가 같아서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뭐라 말씀드려요? 뭐라? 뭐? 입이 올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입을 내줄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오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서 고침 받았다. 나도 있다! 그렇게 외치면 된다! 그리고 아, 뭐 외치지 마. 누구도 뛰쳐나와서 그 열 명의 불금 기사를 보고 뛰쳐나와 고침을 받았다. 그런 기사는 성경이 없어. 똑같아요. 이게 아니라 나 미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우리 일과를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보세요. 나는 인간은 그게 맞냐? 나는 그럴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라 입이 열려요.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기회 첫 번째는 입을 열어다닙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순서를 바꿨어요. 세 번째, 저는 두 번째 문제가 왔어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두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게 뭘까요? 손이 필요하죠. 정말 손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달라도 얼마든지 두드릴 수 있어요. 또 손 아니에요. 말이 아니면 그래서 두드리면 되잖아요. 아마 손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두드리려면 두드리기가 필요해요. 그럼 두드리기 위해서 두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왜 두드리나요? 여러 환자들이 여러 방을 왜 두드리나요? 소리를 듣고 해서 두드려요. 이러세요. 기다리세요. 나중에 오세요. 두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두드릴 수가 없어요. 쪼갰기 때문에 반드시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대중을 보면 이 시대에 대표된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이슈의 자리 보면 정말 아무 또 아니라 4대 대학의 하나입니다. 그 일곱 교회가 주님께서 통성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신 말씀 일곱 교회 똑같이 하신 말씀이 마귀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리죠. 그 있는 자들.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 있는 자들.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드리죠. 귀 없는 사람 보잖아요. 저는 귀 못 듣는 사람 같지만 귀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동아리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귀 없는 사람 무슨 적인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부릅지어다라고 말했을까요? 너희 귀는 이 생김새가 이렇게 해서 이거 복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귀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말해줘라. 넌 말 귀를 못 알아들어. 넌 말 귀를 못 알아들어. 그 말 귀요. 말 귀. 알아듣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부릅지어다. 라고 했어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못 키우는데 꾸준히 키워요. 얘는 착합니다. 얘는 청강시키에요. 점프를 그게 얼마지 않나 한 1m 20cm 점프를 막 풀어 놓죠. 근데 걔가 말을 다 알아들어요. 걔가 막 몰라지도 않네요. 다 아시나보죠? 걔가 말을 알아듣는다니까요. 관심 먹자. 그 문제가 있어요. 관심 있는 그 박사 문제가 있어요.
현재까지 넘기는 겁니다. 우와. 저 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 가자, 말 제시하여. 병원 가자. 그 문동 굿절, 그, 지정형 병원이, 그, 그러면, 술을 잡는다, 아니야. 술을 잡는다, 아니야. 그 아무 그 순간부터 그 병원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왜요? 이, 우는데, 우는 자는 말해. 싫다고. 근데, 심장은 더욱더 개발을 알아들어. 이런 게 전혀 알아들어. 전혀. 아무도 보다 전혀 알아들어. 걔가 말을 알아들어. 걔가. 개소리를 또 알아들어. 말로. 이게 무슨 조화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조화? 진짜 그들은 말이 있잖아. 분명히 돼 있어. 나를 위한 게 말을 해요. 우리 들으려고 하는 거야. 뭘 말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주겠다고 하시는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말하는 거야. 듣기를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열린 기가 없어요. 열린 기가. 그러니 기도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맨날 말만 해요. 말만. 열린 기가 없어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마지막 사람처럼 이런 말씀은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작기는 그냥 누굴까? 작기는 이제 눈치채셨죠? 입이 열려야 돼요. 기가 열려야 돼요. 열이 그때 하나 남았네요. 뭐가 열려야 될까요? 눈이 열리면 돼요. 작기에서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말씀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세요? 눈 멀쩡히 떠 있는 사또가 떠 있는 사람은 맹인이라고 했어요. 맹인. 영적으로 그들이 매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태어나면서 다 죄송합니다. 인물 태어나요. 영적인 매일을 태어나요. 그 사람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 영적인 매일을 태어나서 잘 보죠. 지금 제 앞에 마이크도 있고 노트도 있습니다. 예, 지금 26분 빨리 맞춰서 시대고 돌아가고 있어요. 잘 봐요. 그래서 영적으로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매일을 태어나요. 무식해서 물었어요. 장님께, 장님께, 장님. 백성이 시켜도 어떻게 나와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보셨어요. 전선을 안 했기에는 다 알았으니까. 인생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때가 언제가? 눈이 뜨기 시작하면서, 엑스레이, 엑스레이란 눈이 뜨면서 보기 시작했어. 시트라는 눈이 떠져서 보기 시작했어. 내시경이란 눈이 발견되면서 보기 시작했어. 처음부터는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MRI라는 눈이 뜨기 시작했죠. 그럼 의사의 눈이 없으면 의사님은 뭐가 수상하면서요. 어떻게 가능해요? 3D 영상으로 봐요, 이제. 그거 없으면 가능한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눈이 없으면 눈이 생기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마어마한 의사의 발달을 가져왔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자라지 않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나요? 무슨 뜻 때문에 그런 발전이 없어요. 자라지 못해요. 오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이 되어야 돼요. 그 영의 눈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에요. 세상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폭력과 욕심과 육적인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그때야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생 일년 여러분 전혀 무명 종교한 이 세계에 있다는 말로도 종교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세계에 왔다 갔다 도대체 누구를 죽으십니까? 적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계에 당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겨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세계가, 여러분의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사람 살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 입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셔서
정말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